가위로 잘라서 리폼해봅시다. 너무 길어요. 요 팔에 들어가는 거는 요 아이밖에 없어. 끝에 15cm 잘라줄게요. 좀 아깝긴 하지만 오른쪽을 먼저 잘랐는데 약간 망한 것 같다. 긴 게 귀엽긴 한데 치렁치렁해서. 여기도 자르면 좀 낫겠지? 일단 여기도 잘라야. 결국 잘라냈다. 왼쪽이 더 잘 잘렸어. 대충 잘랐는데 왼쪽은. 오른쪽 신경 써 잘랐는데 삐뚤빼뚤하고. 재봉선 얘기가 좀 더 긴 것 같아, 왼쪽이. 근데 별 티가 안 나서. 여기 곰돌이 밑에도 잘랐는데 한 번에 잘랐거든요? 조금 자연스러운. 여기 이게 자꾸 이렇게 돼갖고 좀 짜증나는 옷이긴 한데. 다른 애도 옷 바꿔 입혔어요. 귀엽죠? 여기에다가 단추 한번 달아주자. 단추나 아니면 똑딱이 같은 거 달아주시고. 인형 가디건에 똑딱이 붙여줄게요. 근데 빛이 있어야 바느질을 할 수 있어서 화면 조명 켜놓고 바느질 하겠습니다. 얘는 쿠키예요. 무시하셔도 돼요. 바느질 끄고 바느질 엉성하긴 하지만 조금 풀려서 잘라냈어요. 뒤에까지 꽂고 여기도 달아줄게요. 완성. 똑딱이 한번 해볼까요? 위치가 잘 됐을래나? 똑딱이 잘 붙였을래나? 불안한데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. 약간 잘못 깨는 것 같은데 고정이 조금 안 되는데 덜 깨면나? 일단 해봅시다. 되긴 되는데 왜 안 붙냐? 위치가 애매한가? 제발 대라. 근데 똑딱이 자꾸 벌어지네. 잠시만요. 조금만 더 인형 앞으로 한 다음 위치 잘 맞춰서 또 고정이 안 되는데 왜지? 이 원단이 두꺼워서 그런가? 당황했어. 안 돼가지고 미치네. 내가 잘못했나? 왜 안 되지? 에이씨, 소리는 나는데, 똑딱 소리. 다시 한, 근데 고정이 잘 안 돼서 일단 고정을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아. 떨어졌어. 와, 드디어 됐어요. 이거 제가 거꾸로 달았더라고요. 그래서 안에 이제 다시 했어요. 저게 뜯겨나갔죠? 실이 부족해갖고 이렇게 했는데, 여기랑 여기 부분만 맞추면 딱 맞거든요? 여기도 잘라서 위에다 붙이고 싶은데, 일단 해볼게요. 실이 많이 없었어갖고. 낭비를 많이 해서 아꼈더니 바느질 깨는 거 귀찮아서 여기 부분은 다시 깨볼게요. 계속 귀찮아서 미루다가 리폼해버린 드디어 완성한 카디건. 똑딱이도 제대로 달았어요. 근데 허술할까봐 좀 단단히 달아봤는데 안에가 실밥이 좀 보여요. 털어낼까? 근데 이걸 뜯으면 자꾸 풀리니까 이게 조금 걱정돼가지고 전지를 안 했는데 실밥 나온 건 가위를 잘라주면 돼요. 어차피 여기 있는 부분은 상관없는 거 보니까 자르자. 됐어. 그래가지고 제대로 달았죠. 여기 티밥 치워놓은 거 왜 이렇게 많아. 여기는 관리를 안 했더니 더 심하네. 여기 왼쪽 반응이 진짜 힘들더라고요. 오른쪽 박는 것보다 체력이 점점 떨어져서 그런가? 내 체력이 어쨌든 똑딱이 와요. 여기 실밥 부분이 보이잖아요? 단추를 달든 턱받이로 가리면 되는데 전 단추 달면 별로 안 귀여울 것 같아서 그냥 턱받이로 가릴게요. 나중에 파츠 같은 거 넣어서 데코랜으로 꾸며도 되니까. 어쨌든 인형 가디건 리폼 완성. 안녕. 바이바이.